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20일 금요일이죠. 한 주를 마감하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또 스펙타클했어요, 그죠? 장 초반에 상승시키다가 급락시켜버리고 다시 혼조세로 돌아서다가 결국은 플러스를 끝났어요. 코스피 플러스 0.30%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61%로 그래도 하락폭 축소해서 끝났는데요. 닥터K는 코스닥은 쳐다보지 말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양대시장 다 오늘은 매수한 날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 후반부에 지수 돌려내는 거 보고 셀트리온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을 하지 말자 했던 이유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1100억 이상의 개인이 매수를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74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은 끝까지 개인이 매수세 접지 않고 기관 외국인 계속 매도세, 그래서 접근 안 하는 거고요. 코스피는 자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터나는 시점에 보니까, 이렇게 터날 때 보니까 기관이 들어 올리더라고요. 오케이,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거 보고 그러면 코스피는 접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을 공략했습니다. 왜? 대장하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주들을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1.04%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마이너스 1.21% 하락,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0.99% 하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24% 상승, HLB 마이너스 3.65% 하락, 신라젠 마이너스 0.64% 하락, 네이처셀 마이너스 8.84% 하락. 자, 그래서 코스닥이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물타기 내지는 가격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매수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코스피는 반등 조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개인과 기간에 손바뀜 나오면서 크로스 되는 거 보고 그럼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자. 왜?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가장 추세가 세다는 건 좀 표현 안 맞습니다. 가장 대장주고, 나머지 모양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처지는 모양이고요. 60일 위협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8만원 여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그 대신에 셀트리온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해서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쭉 홀딩 사인 드렸어요. 5일째 되는 날 청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세도 보시면 멜린치와 미래세테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5일째 매수 들어왔어요. 자, 잠깐 앱에서는 보니까 외국계 매수로 잡혔는데 그건 나중에 나와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 애들이 사고 있네? 같이 사는 겁니다. 언제 사느냐고요? 저점 확인됐을 때. 자, 언제 팔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 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 팔아먹고 폭락 다 피하고, 폭락이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절반 다 끊어먹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지금 벌은 겁니까?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자 29만 6천원에서 자 우리 28만 4천원 5천원 샀거든요. 그럼 12,000원, 거의 4% 이상 하락하는 거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동시효과에 훨씬 더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냥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어요. 284,500원 정도가 매수 단가인데 1,000원 플러스 시키면서 끝냈어요 벌써. 그리고 끝이 아니다. 월요일날 갭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왜? 며칠 쉬었잖아요. 3일 쉬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닥터K가 말씀드린 동기간 법칙 적용됩니다. 한, 둘, 셋, 넷. 이거 5일째 치드되고 안 치드되고 4일 오르고 3일 조정받았잖아요. 기간도 적당하고 상승폭에 적당한 폭 조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밀리면 여기서 한번 더 산다고 미리 전략적으로 시나리오 작성해 놓고 들어갔어요. 올라가면 반등할 때 희말이 없으면, 아, 죄송합니다. 사투리입니다. 비실비실하면 적당히 끊어내고, 적당한 손실 내지는 수익으로 끊어내고, 밑으로 처지면 손절해버리면 얼마 빠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실컷 먹어놨거든요. 중장기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볼까요? 자, 이렇게 동기화 법칙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일이죠? 며칠입니까? 7일 며칠 됐어요. 보이십니까? 하락을 7일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받는 것까지 치면 7일이에요. 내일부터 올라가면 상승 방향입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3, 4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날짜를 그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이클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우연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기간 3, 4일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온 걸 보고, 시장이 턴하는 걸 보고, 턴하는 내용이 개인이 사고 있던 걸 던져주는 것을 기관이 지수 방어하면서 받아준다는 걸 포착하고 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안 던져요. 그것도 사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안 던져. 사.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딱딱딱 맞아떨어질 때 사. 그러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오늘 양봉을 세웠죠. 그래도 아래꼬리 달면서. 갭 상승을 띄우면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 갭 상승을 띄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쫓아오지 말라고.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 아닙니까? 3위로 현대차를 제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 그래서 매수 포인트 여기 28만 2천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찍었어요. 그러면 지지할 가능성 높아서 여기서 사. 여기 사. 밀리는데 시장 안 빠져. 한번더 사. 두세 번 샀어요. 그죠? 자,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여기서 다 팔아먹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30% 샀답니다. 30%.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손절선 빠져봤자 5천원도 안 빠지는데요. 질렀습니다. 이럽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에 까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빠지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손절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 편안하다니까요. 잘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잘안 되고. 그러나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수 포인트 정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갭 상승에서 뜨가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일단 월요일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가 며칠 올랐잖아요. 야, 근데 오늘 눈치를 좀더 챙겨 삼성전자 또 땡겼어요. 초반에 비리비리 하다가 시장 죽이고 싶은 생각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시장이 죽게 되면 삼성전자 무조건 패야 돼요. 삼성전자를 던져야 시장이 밑으로 빠져요. 그런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 땡겼거든요. 그러면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맞으면 거품 좀 몰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삼성전기, LG전자 죽여놓고 이것도 삼성전자도 좀 비실비실했었는데 이것은 살리면서 지수 땡겼어요. 그죠?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자, 이것도 적당히 먹고 챙겨놨어요. GS건설 복수했습니다. 그쵸? 현대차. 야, 이 차가 돌아서는 게 차,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환율 수혜가 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수출주는 환율 올라가면 전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영업이익에 반영이 돼요. 좋은 겁니다, 일단.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좋고요. 그죠? 내수주도 비교적 괜찮고. 내수 이런 데 보면 수출한 업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달러로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거래는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인지, 어쨌든,
지수 반등에 일부 업종도 빼고 철강은 안 좋다 그랬어요. 저는 철강 사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계속 며칠째 눌러놨으니까 이제 바톤 터치할 때 만약에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에 만약에 아까 28만 9천원도 봤다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 28만 7천원도 막 보고 했는데, 위에 땡겼으면 제가 좀 더, 깔때기를 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게요. 유인숙님 오셨고, 생각대로님 오셨고, 해림님 오셨고, 자, 기엄님, 그리고 생각대로님이, 댓글 주셨는데, 셀트리온 27만 6천에 매수, 29만 9천에 매도, 그리고 28만 5천원에 홀딩 중, 비중 20%.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시간이 나면서 대응을 할수 있을 만큼 하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계속 원하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챙겨 먹고 적당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칼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분봉 매매를 할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렇게 할수 있죠. 처음에는 중장기로 냅둘라고 했는데, 그죠? 39만 2천 원에 다 토해내고 억울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노영님도 반갑습니다. 카카오,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수익 나기 시작했죠? 수익 날 확률 높을걸요? 시장 크게 흔들려도 안 깨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주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탈 때. 안 깨질 겁니다, 잘. 여기서 눈치 깠어요, 저는. 이해되십니까? 빵! 보내겠다, 이거예요, 보내겠다. 보내겠다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턴 어라운드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저항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저항 다 했어요.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첫 번째 목표치 1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5천원 정도 이상 플러스잖아요? 그럼 한4%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챙겨 먹어요. 그리고 싹 밀리면 또살 사나요? 그럼 또 올라가면 2, 3% 또 먹고, 또 챙겨 놓고. 그럼 4%, 2%, 3% 쌓이면 나중에 그냥 쭉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점심시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OECD 몇 등이라 하더라? 17등인가 그러는데, 점심시간 없는 회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까? 그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세밀하게 할수 없으니까, 직장인들은. 물리는 것도 각오하고 러프하게 대응하자 했습니다. 자, 이 목표치 나오는 게 10만 3천원과 11만 9천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만 6천원 정도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만 6천원이면 12만 6천원. 대략 여기 인근. 여기서 생각한다면 만 6천원이랬습니까? 13만 5천원. 대략 여기. 그렇게 보시면 적당하게 갈때 끊어먹고 하면서 여기 인근까지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딴거 없습니다. 대장을 접근하셔라. 매수세 들어오는 거 접근하셔라.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접근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안 가는 거, 추세 박살났고 이슈 있는 거, 분식집 하지 마셔라. 45만 원 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한 게두달 됐어요.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HLB. 우리 그 닥터K 방에 대표 선수가 이거 깨지기 직전에 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5만원, 6만, 7만원, 8만, 9만원에서 7만원에 사서 15만원 다 보고 그냥 지금까지 왔어요.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던졌답니다. 그 이후부터 날아가고 있어요. 기업 분석은 잘하는데 세세한 테크닉이 정립이 안 됐었는데 닥터케이하고 만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달 조금 지났겠다. 날라댕깁니다. 날라댕겨. 머리가 똑똑해서도 있겠죠. 본인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게 있을 거거든요. 제가 해외 선물을 밤에 여러분들하고 합니다. 모의 투자로. 거기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빠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오른다는 것을 주식과 비교 안될 만큼 곱하기 10배 이상의 움직임으로 움직인 걸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같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느낀 대로.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 처질 거 보면 던져버립니다. 이제 이런 거 기다릴 것 같아요. 바로 던져버리지.
윗골이 조금 달고 삐직삐직하면 던집니다, 이제. 그럼 이런 거안 맞잖아요. 그죠? 중장기라 해서 무조건 이런 엄봉, 시그널을, 매도 시그널, 그냥 간과하는 게 중장기 투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신라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이처셀, 한가, 아, 가슴 아픕니다. 옆으로 빌빌 기는데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 맞을 것 같아요. 한가 나왔어요, 어저께. 아랫게. 어저께 20% 빠졌어요. 오늘은 또 추가로 10, 추가로 8% 또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그죠? 5,000원도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3만원이잖아, 3만원 대충. 그죠? 3만원에서 여기 얼마 수도됐는가 하면 15,000원이에요. 15,000 빼면, 여기서 15,000 빼면 얼마입니까? 빵이네. 여기 위를 기준하는 것 같습니다. 2만원 기준. 반등했을 때. 5,000원도 보인다 그랬어요. 7,200원까지 왔네요. 5,000원 못갈것 같아요. 못갈것 같아요, 5,000원? 얼마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가 조정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구속됐잖아요. 왜 기회 줄때안 던지냐 말이죠. 왜 기회 줄때안 던지냐고요. 던지십시오, 앞으로는. 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또 시간 좀 지났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닥터K는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주식 온라인 투자 트레이닝 센터 운영할 때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노래 선물 한곡 해드리고 항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도 여러분들께 노래 한곡 선사하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운영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뵙도록 하죠. 그리고 자, 닥터K 구독 꼭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셀트리온 보초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는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보다 잘하는 분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무료로 안 해요. 저처럼 4시간, 5시간. 아시겠습니까? 무료 중에 최강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